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퍼시픽 림 업라이징이 21일 개봉한다.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시리즈의 각본가 스티븐 S. 드나이트의 영화 데뷔작이며 스타워즈 시리즈를 통해 이름을 알린 배우 존 보예가가 주연을 맡았다. 이 작품은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 퍼시픽 림의 속편으로 5년 전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선보였던 시리즈의 시작을 복습해보고자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퍼시픽 림은 그 스케일에 걸맞은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거대 생명체를 뜻하는 일본어 카이주와 사냥꾼을 뜻하는 독일어 예거이다. 이 100여세기 초 태평양 심해에 큰 균열이 일어나고 이 구멍을 통해 외계에서 온 거대한 괴물 카이주가 지구를 침범한다. 세계 각국은 연합군을 결성하고 초대형 로봇인 예거를 만들어 카이주를 물리쳐 나간다. 하지만 끊임없는 카이주의 공격에 예거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각국의 지도자들은 다른 방어책으로 해벽을 만드는 것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예거 프로그램을 점차 종료시키기로 한다. 하지만 저항군의 사령관 스타커 이드리스 엘바는 5년 전 예거 군단을 떠났던 롤리를 복귀시키고 남아있는 4대의 예거들을 홍콩으로 불러들여 카이주와의 마지막 대전을 준비한다. 화려한 CG과 볼거리 가득하지만 퍼시픽 림이 가지고 있는 거대 로봇 대 거대 괴수의 대결 구도는 트랜스포머와 고질라의 대결을 연상케 하지만 이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설 에반게리온의 실사판 같은 느낌이 강하다. 인류를 위협하는 미지의 거대 생물체와 맞서 싸우는 거대 로봇이란 기본 뼈대는 물론 거대 로봇이 파일럿과의 정신 융합을 통해 움직인다는 설정마저 똑같다. 다만 퍼시픽 림은 파일럿이 두 명이란 설정을 통해 파트너십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영화에서 다른 재패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도 엿볼 수 있는데 머리가 합체하는 설정은 마징과 지를 연상하게 하며 상어를 닮은 카이주의 모습은 청이 6호 숙괴수를 떠오르게 한다. 화려함과 거대함 그리고 파괴력만으로 SF 블록버스터 영화의 가치를 측정한다면 퍼시픽 림은 최정상급이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하는 로봇들 크기의 10배에 달하는 거대 로봇 예거들과 고질라 같은 괴력을 발휘하는 카이주가 태평양에서 펼치는 육중한 액션 시퀀스는 퍼시픽 림만이 유니크한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퍼시픽 림은 거대한 액션 비주얼의 가치 이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약한 내러티브와 평면적인 캐릭터로 진행되는 정형화된 스토리는 인상적인 비주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며 영화의 매력을 반감시킨다. 애니메이션에서나 가능했던 거대 로봇에 대한 로망을 현실화했지만 빈약한 스토리는 북미 흥행 성적과 직결되었다. 제작비가 1억 9천만 달러에 달했던 퍼시픽 림의 북미 흥행 성적은 1억 달러에 그치며 흥행에 참패했다. 하지만 퍼시픽 림은 글로벌 마케팅에 적합한 설정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다양한 국적의 예거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집시 대인전은 물론 중국의 크림슨 타이푼, 일본의 코요테 탱고, 러시아의 체르노 알파, 호주의 스트라이커 유네카까지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특색을 살린 예거를 등장시켜 해당 국가의 관심을 불러왔다. 특히 중국에선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1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중국의 극장 수입은 제작 국가 미국보다 더 좋은 기록이었다.
러시아에서도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2천만 달러의 극장 수입을 기록했다. 일본인 여주인공을 내세운 것은 물론 재패니메이션에 대한 오마주가 가득했기에 일본의 환심을 살만도 했지만 의외로 일본에선 1,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반면 한국 예고가 등장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는데도 국내 개봉 당시 254만 관객을 동원 204억 원의 극장 수입을 거둬 일본보다 나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퍼시픽 림은 개봉 당시 전 세계 4억 1,100만 달러의 극장 수입을 기록했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영화의 각본을 쓴 트래비스 베컴은 남객인 아침 캘리포니아 해안을 산책하다가 물에서 떠오른 괴물이 해안에서 대기하던 거대 로봇과 싸우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기헤르모 델 토로 감독은 서구 영화에서는 80m 크기의 거대 로봇에 대한 전통이 없다며 철인 28호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기헤르모 델 토로 감독은 재패니메이션을 잘 아는 디자이너들을 모아 먼저 로봇의 내부 골격을 설계하게 만들고 외부 디자인을 입히는 방식으로 로봇을 만들었다. 제작진은 100기의 로봇과 100마리의 카이주를 디자인했으며 매주 선호하는 캐릭터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출연 대상을 뽑았다고 한다. 기헤르모 델 토로 감독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콜로서스와 일본의 유명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그림 카나가와의 거대한 포에서 영화 속 영상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영화 속 홍콩에는 털 스트리트와 퐁 스트리트라고 쓰인 거리 표지판이 나오는데 토마스 툴타머스 털은 영화의 제작사 레전더리 픽처스의 사장이며 헨리 퐁은 영화의 콘셉트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퍼시픽 림은 기헤르모 델 토로 감독과 론 펄먼의 다섯 번째 작품인데 기헤르모 감독의 데뷔작인 크로노스를 시작으로 블레이드 헬보이 골드나미까지 비인간 캐릭터를 소화했던 론 펄먼이 다섯 번째 작품만에 처음으로 인간 역할을 소화한 작품이다. 극중 론 펄먼의 이름은 한니발추인데 이것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82년 작 블레이드러너에서 제임스 홍이 연기했던 한니발추에서 따온 것이다. 극중 스타커와 마코 모리는 부녀지 간의 가까운 나이 차이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배우인 이드리스 엘바와 키쿠치 린코는 불과 8살 차이에 불과하다.